네, 브레이크. 위험한 브레이크예요. 브레이크 잡으시면 돼요. 당기시고요. 살짝. 올 때로 반대 생각하셔야 돼요. 브레이크 잡고, 브레이크 조심. 괜찮아요. 뒤로 할 때는 맞죠? 휘청휘청 거립니다. 자전거 뒤로 주차할 때 휘청휘청 하듯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. 자, 뒤로 오신 다음에 후진, 투지할 때 두 번 하면 돼요. 예. 살짝 그대로 오면서, 잠깐만, 오면서. 아이고. 아, 지금 같은 경우는, 부드럽게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실력이 늘어난 과정이에요. 브레이크.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면 무조건 브레이크예요. 후진할 때는 두 번 살살. 직진 잘 나오네요, 직진? 네. 직진 나오는 거 보고, 브레이크, 이어 브레이크, 직진 잘 나오네, 직진 잘 나오네. 오케이, 점프 한번 해보세요, 진짜. 점프할 때, 제가 왜 점프를 제가 자꾸 이제 그 손님들 많이 하냐면요. 주행은 누구나 다 해요. 근데 점프할 때 자세를 잡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괜찮아요, 제가 이런. 부드럽게 온 다음에, 오는 그 속도로 그대로 점프하는 거예요, 오는 그 속도로. 자. 알시사관학교, 알라. 알싸지, 알싸. 살살살. 너무 약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떨리고 이제 앵앵 하고 두 번 당기시면 돼요. 앵앵. 예,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모토나. 짜라자라자짜, 짜라자라자짜, 짜짜라자라자라자라자. 오면서 앵앵 하세요. 앵앵. 내가 뒤로 가신다. 그렇죠? 앵앵. 앵앵. 그렇죠. 어때요? 아까보다 그 꼬라박진 않죠. 땅으로 쳐박진 않잖아요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다시 한번. 다시. 예? 네? 아, 브레이크 아니야. 절대 안 망가져. 얘는 겨울에, 한겨울에도 안 망가져요. 브레이크. 망가져도 부품이 뭐, 한 5,000원에서 만원 사이밖에 안 돼요. 예, 시켜. 이렇게, 몇십만째 사신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지. 솔직히 뭐,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. 플레이스테이션 아니잖아요. RC는요. 가지고 노는 거였어. 난 노는 거예요. 그렇죠! 오, 굿! 봤어. 느낌 왔어요. 느낌? 앵앵! 그쵸? 그쵸? 자기 손가락을 의심하는?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점프죠, 방금. 아까는 두세 번 정도 계속 이제 밑에다가 이제 시켜서 아래로 숙이면서 꼬라 박았는데, 부드럽게. 두 번. 두 후진해서 해야 돼. 후진해서. 먼저 그대로. 그쵸? 좀 더 세게 해보세요. 좀 더 세게. 마지막 점프. 쭉 날린 다음에 브레이크 잡지 말고 두 번 딱 당기면 돼요. 세게 달려서 두 번 딱딱 치세요. 브레이크 아니에요. 아까 브레이크 잡고 앞으로 숙였잖아요. 브레이크 안 잡아도 돼요. 그대로 당겨야죠. 그대로. 다시. 괜찮아요. 이게 아스팔, 이게 뭐냐. 인조잔디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그리고 바디 포스도 되게 싸고 저렴해요. 예. RC를, 프라모델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. 잘못했어요. 이번에 옆으로 왔어요. 옆으로. 자, 안 돼요? 무서워요? 점수 좀 더 해야겠다. 잡으세요. 자, 잡으세요. 앞에 누르면 안 돼. 조심해. 일단 이거. 와. 빨리 잡지. 약속 죄송합니다. 자, 이 친구가 여행 가나 볼까? 와우. 오, 내려갈게. 네. 지금, 자기 딸이 하는 거 다 있어요. 오! 그리고 바로 코너가 바로 틀어지죠? 네. 이게 3D 기대가 3D 기대. 기포 있어요. 아. 3D 기대예요. 조심하세요. 자, 제가 왜 이거 아니냐면 비교하려고 왔어요. 자, 보시면은 얘 서밋이에요. 착각만 89만짜리 서밋. 그 다음에는 빅데디.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신식이에요. 자, 보시면은 얘는 보시면 앞바퀴를 만지고 움직이더라도 안 움직이죠. 얘는 네. 뒤 움직이면 얘가 안 움직여요. 보시면 멈췄죠. 네. 멈췄죠. 얘는 마찬가지로 풀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기능이 있는데 얘하고 15만 정도 차이가 나요. 근데 얘는 트리프예요. 트리프는 뭐냐면 얘도 돌고 얘를 해도 같이 돌아요. 같이. 그래서 트리프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코너가 좋은 거예요. 방금 하는 거.
어,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발 씌우고 이런 것도 할게요. 선생님 뭐 하세요? 네. 아, 보시려고요? 이렇게. 지금 안씨 알라의 현장입니다, 지금 이게. 이게 뭡니까? 안 돼, 얼굴 안 나오게. 얼굴 안 나오죠. 근데 열심히신 것 같아요. 오케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!